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서대리가 나한테 30분 간격으로 동선 보고했잖아. 그 운전한테 신경 쓰이니까 깨똑거리지 마. 잘 오셨어요, 감사님. 보고 싶었어요. 와. 이 서버거리를 서울 본점에 불러든 건 확실히 나의 실수였던 것 같아. 감사님. 자, 우리 뭘 좀 먹으면서 대책 회의를 해볼까? 기운나게 맛있는 걸로 먹자. 그럼 서대리가 사는 거야? 아니요, 주문만요. 35번. 근데 감사실로 오는 모든 자료들을 컴플라이언스 본부에서 검수한다는 건 저희 쪽으로 오는 모든 정보들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잖아요. 그렇지. 걸러진 정보는 공유하고 정확한 정보는 막고. 감사실 직원들을 쳐낸 걸로도 모자라 감사님 눈과 귀까지 모두 막으려는 속셈이네요. 그럼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? 사실 이번 이혁원 부행장 사건으로 움직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자네들도 알다시피 배동석이는 서민정책연구소의 실장이었던 사람이야.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. 이혜곤 부행장님이 배동석의 약점이라도 잡고 있었던 걸까요? 그거야 이혜곤 부행장이 깨어나봐야 알겠지만 그 안에 우린 최선을 다해서 배동석의 배후를 밝혀내야만 해. 솔직히 난 강행장도 의심스러워. 에이 설마요. 안만 그래도 대한은행의 수장인데 자기 직원에게 그런 비열한 짓을. 나도 내 의심이 틀렸기를 바래. 그래서 더더욱 이 사건의 배후를 빨리 밝히고 싶고. 근데 연차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발령난 부서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. 그래서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배동석과 서민 관련 업체 조사를 끝내고 강행장을 압박을 해서 감사실도 정상화시켜야지. 박 기사님. 아, 예. 그래서 말인데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우리 대한은행 직원들에게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투구함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. 설마 직원 익명 투수함 이런 박스 생각하신 거예요? 그렇지. 기발하지 않나? 감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들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. 문 대리, 방 하나 멋지게 만들어드려. 오케이. 그런 방 말고 이런 박스 몇 개면은 되는데. 방 만든 김에 이슈화까지 시켜버리죠. 우리 감꼴들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고요. 감꼴들이라니? 아, 모르셨어요? 그 노감사와 꼴통들이라고 대한은행 직원들 사이에선 감꼴들로 통하는데.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건가? 이상하게 흐뭇하네.